이 된다 이렇게 나왔죠. 심지어 본문에는 주어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본문에는 주어가 향상이었어요. Improvement 얘가 주어였죠. 그렇지? 그러니까 향상이 발견된다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됐죠. 됐냐? 그러니까 주어를 뭘로 잡냐에 따라서 이렇게 서술부가 바뀌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요약문을 만들 때 기본은 뭐냐면요, 주어를 바꾸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 주어를 근데 뭘로 잡아야 돼? 아무거나 주어로 잡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주어로 잡는 거야. 키워드를. 알았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문학이라는 녀석을 주어로 잡았고요. 공감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풀어서 썼고요. 자, 문학을 주어로 잡았으니까 뒤에 서술부가 바뀌겠죠. 그래서 재진술로서 이렇게 요약이 완성된다. 됐냐? 그럼 어떻습니까? 주제문은 길이가 이 정도야. 근데 요약문은 길이가 이렇죠. 보통 요 정도 길이로 나오거든요. 됐어? 어. 이게 주제문 만드는, 아, 요약문 만드는 법. 첫 번째였어요. 됐냐? 첫 번째. 두 번째 볼까요? 자, 얘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주제는 다시 한번 뭐였습니까? 요겁니다. 근데 핵심적인 부연이 있어요. 핵심적인 부연. 그 핵심적인 부연이 뭐냐면은, 자, 요 본문에서 한번 볼게요. 잠깐만 봐. 아까 첫 문장에서 주제 나왔잖아. 그렇죠? 그럼 주제가 나왔으면 부연 설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부연 설명이 뭘까요? 첫 문장에 나온 내용이 다시 한번 뭐다? 지웠구나. 문학을 통해 아이들의 공감 능력이 향상된다. 이거였어. 그러면 아니 문학 작품을 통해서 애들의 공감 능력이 어떻게 향상되는데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근거가 이만큼 나온 거예요. 이만큼 나온 건데 이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해볼게요.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여기서 실험을 해본 겁니다. 애들을 대상으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뭘 실험을 했냐? 문학 작품을 줬습니다. 근데 그 문학 작품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 문학 작품에 등장인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등장인물들이 다 감정 아 그 뭐야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어. 그 등장인물이. 그러니까 야 니네가 공감 능력 떨어지잖아. 똑같이 공감 능력 떨어지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문학 작품 한번 읽어봐. 그러고 난 다음에 중간에 이 사람이 뭐라고 느꼈을 것 같아? 그 느낀 점을 한번 말해봐. 됐어? 그러니까 문학 작품 속에 있는 등장인물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이 요 시점에는 뭐라고 느꼈을 것 같아? 저 시점에는 뭐라고 느꼈을 것 같아? 이거를 질문한 거예요, 선생님. 근데 공감 능력이 떨어진 애들이니까 다짜고짜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겠죠. 잠깐 딴 얘기. 제가 고3 때 영어 모의고사 보면은요 한 번씩 틀렸던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뭔 줄 알아? 신경 문제예요. 신경 문제. 왜 틀렸냐? 공감이 안 돼서. 나 진짜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 나 사이코패스인가 봐. 이 생각도 했어요. 문제를 풀었어. 나중에 답지를 봤어. 슬프대. 서러프라대. 슬프대. 왜? 이런 경우가 좀 몇 번 있었어요. 이런 경우가 종종.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공감 능력을 키우려면은 이 등장인물의 이 등장인물이 이 시점에는 뭐라고 느끼겠냐? 이렇게 교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애들이 처음에는 답을 못할 테니까 한번 시범을 보여줘요. 자, 선생님은 자 2, 3학년 애들 대상으로 했거든요. 초딩 2, 3학년 애들. 그러면 이제 아유 우리 세빈이 어린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러면서 하는 거야. 선생님은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되게 슬펐을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하는 거죠. 나랑 되게 안 어울리지.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한번 시범을 보였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학생한테 시키는 거야. 넌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서 이거를 8주 동안 했대요. 8주 동안 해본 결과 애들의 공감 능력이 향상됐다. 이러고 끝났거든. 그러면 얘들아 봐봐.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나오냐면 8주간의 개입 후에 애들이 그 상당한 향상을 보였답니다. 그 공감의 객관적 척도에서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잘 봐봐. 이 첫 문장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첫 문장이었어. 이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애들이 공감 능력에 있어서 향상됐대요. 어디 있어? 첫 문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네. 그렇죠? 주제, 재진술이다. 아까 말했던 결론 문장이야. 결론 문장. 그래서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 자, 와, 이 중요한 거라는데 조는 사람이 세 명이나 있다고. 야, 대단하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지금 핵심 이제 부연 설명을 설명했는데 그럼 잘 봐봐. 주제를 제가 여기다 썼어요. 주제를 여기다 썼어.
용어 내용만 봐봐. 여기네요. 교사가 작품 등장인물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을 시범 보임으로써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보이시죠? 이게 뭐예요? 부연 설명에 나왔던 거예요. 됐어? 근데 그 부연 설명을 다 쓸 수는 없잖아. 너무 기니까. 그거를 압축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요약문 만드는 패턴 두 번째입니다. 됐어? 주제에다가 핵심 부연 설명을 하는 거야. 주제만 쓰면 짧다고 했죠? 짧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늘려야 돼. 어떻게 늘린다고? 이런 키워드를 늘려서 쓰고 주어를 바꿔서 써서 서술부를 바꾼다거나 재진술을 하거나 아니면 주제에다가 핵심적 부연 설명을 추가해서 길이를 늘리거나. 됐어? 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됐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재진술한 버전과 그냥 주제랑 주제와 핵심 부연을 쓴 이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다 다르잖아. 구성이 지금 다 다르잖아. 세 가지가.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향상된다. 자, 공감 능력이 향상된다. 등락이. 다 나왔죠. 세분됐다. 그러니까 근데 이 내가 체크한 이 동그라미 세 개가 전부 다 뭐예요? 소재였잖아. 맞죠? 소재였잖아. 내가 그래서 여러분 내신 대비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그래서 키워드 정리하라고 한 거예요. 요약이 어떻게 나오든 결국 키워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키워드가 변하려면요. 유의어 정도나 아니면은 이렇게 구성을 바꿔버리거나 뭐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제가 그 요약 패턴 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요약 패턴 두 가지 보여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시험을 냅니다. 요약문을 이렇게 작성해서 시험을 내요. 자, 그러면요 좀 더 실질적인 걸 알려줄게요. 아, 그래서 오케이, 요약문을 어떻게 쓰는지 방법은 우리가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도 저는 시험 문제를 못 풀겠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풀 수 있어요? 알려줄게요. 자, 이거 모르면은 손해입니다. 왜? 다시는 안 알려줄 거. 다시는 안 알려줄 거. 그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그래서 2번 이어서 쓸게요. 아까 1번 다 쓰셨죠? 2번 씁니다. 요약형 서술형 풀이법을 알려드릴게요. 풀이 과정이라고 쓸게요. 풀이 과정. 풀이 과정. 아까 전에 잠깐만요. 오른쪽에 있었죠? 이렇게 나왔잖아. 그렇죠? 자, 첫 번째 1단계입니다. 처음에 요약형 서술형을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은 조건과,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조건을 확인합니다. 조건이랑 플러스 요약문을 확인합니다. 조건과 요약문 확인. 이게 진짜 의외로 조건 확인 안 해서 틀리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조건과 요약문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요. 보기의 단어를 확인해야 되죠. 근데 뭘 확인하냐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일단은 내용적인 것과 어법적인 걸로 나뉘어지거든요.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것은 뭐냐면요. 내용적인 것은 키워드가 있는지를 이제 한번 찾는 겁니다. 키워드 파악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어법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동사나 형용사의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됐어요? 동사나 형용사의 체크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여기다 쓸게요. 1번에 내가 조건 확인하라 하는 건 이해가 됐을 텐데 요약문을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이 요약문을 확인하라는 건 뭐냐면요. 얘는 뭐냐면 그러니까 빈칸이 아닌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A, B 지금 나왔잖아. 그럼 빈칸이 아닌 부분 여기죠. 여기. 여기랑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은 빈칸 바깥쪽 있잖아. 빈칸 바깥쪽을 보고 구문 파악을 먼저 하는 거예요. 구문 파악. 됐어? 이게 1단계예요. 여기서 이 구문이라고 썼는데 우리 그 이번 시험에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역고가 가장 사랑하는 부분이 바로 도치 구문입니다. 도치 구문. 나돌리기드 하면서 이게 나왔었잖아. 이번 시험에서.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 구문 파악을 할 때 이제 어떤 구문을 활용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단계. 자, 3단계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내용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전제 조건입니다. 내용 파악한 것과 플러스 보기의 어휘를 일단 합해서 이제 대략적 내용을 파악합니다. 대략적 내용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아 대충 이런 말이 이렇게 합쳐져 갖고 이렇게 들어가겠구나 하는 걸 이제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구문과 어법을 신경 써서 작성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3단계입니다. 자, 여기가 요약형 서술형 푸는 과정이에요. 과정. 자, 여기까지가 기본 과정인데 그러면 제가 과정을 알려드렸으니까 실전을 보여드려야겠죠. 자, 요 문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요약형 서술형. 자, 푸는 과정을 보여줄 테니까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과정을요. 알겠죠? 내가 답만 띡 하고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과정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자, 조건을 확인하겠습니다. 아래 조건 나와있죠? 읽어볼게요. 보기에 단어만 쓰라고 했으니까 추가 단어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한 번씩 쓰래요. 중복해서 쓰는 거 없습니다. 모두 다 쓰라고 했습니다. 빠뜨리는 단어도 없습니다. 자, 조건 확인했고요. 두 번째, 필요한 경우 주어진 단어의 형태를 변형할 수 있다. 이거는 내가 무슨 멘트라고 했죠? 무조건 변형해라 라는 멘트라고 했어요. 필요시 어형 변화 가능하다는 무슨 말이라고요? 무조건 바꿔라. 이거랑 똑같은 말이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조건 확인했고요. 요약문에서 구문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Experiment shows. 자, 그 실험은 보여줍니다. 대절을 보여줍니다. 하고 나왔어. 근데 여기 A, B 한 다음을 보니까 can be 동사가 있네. 그렇죠? 여기 helpful 보어 나왔고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요 빈 칸은 당연히 뭐가 들어가 있어? 주어 자리겠네. 그렇죠? 일단 우리가 이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in이 나왔는데 이거는 정말 꿀팁이거든요. 이거 꼭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in으로 나오고 바로 빈칸 나오잖아. in 뒤에 나오는 애는요 정말 웬만하면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첫 번째 ing, 두 번째 대절. 얘네만 나오는 건 아니야. 근데 얘네가 제일 많이 나와요. 오케이? 이 두 개가요 의미가 비슷해요. in ing, ing 하는 데 있어서, in that, 대절 이하라는 점에서. 됐어? 둘이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됐어? 그러니까 이 뒷내용이라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거야. 됐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일단 구문에 대한 파악은 했어요. 자, 그럼 1단계 끝났습니다. 2단계 볼게요. 보기의 단어를 확인하는데 내용적인 측면과 어법적인 측면을 봅니다. 어법적인 측면이 좀 더 쉬우니까 예를 먼저 볼게요. 자, 내가 뭘 체크해라? 동사와 형용사에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A번에 봤을 때 동사 일단 teach 있고요. 그 다음에 infer 있습니다. 체크했고요. 자, 그 다음에 B번을 보시면요. 동사나 형용사를 봤을 때 지금 여기 형용사 일단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experience 동사 나왔고 동사 여기 하나 더 있었네요. improv. 됐죠? 자, 체크 다 했습니다. 왜 얘네를 체크했을까요? 왜 체크했을까? 변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형. 아까 조건에 뭐가 써 있었죠? 필요시 변형 가능하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렇죠? 보통 동사나 형용사를 변형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알겠죠? 대부분 동사를 명사로 바꾼다던가, 동사를 만약에 뭐 s를 붙인다던가, 동사를 ing으로 쓴다던가. 됐어?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거나, 또는 형용사를 부사로 바꾼다던가. 됐어?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아, 물론 주역권은요 약간 변태 같은 게 있어갖고요. 이 주역권은요 명사를 동사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시험에 나오긴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역고 2학년에서, 아니 작년 주역고 2학년에서 그 비슷하게 낸 적이 있었어요. 올해는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법적인 부분. 아, 지금 내가 체크한 애들이 어형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키워드를 봐야 됩니다. 키워드. 자, 키워드를 사실 이 내용적인 측면이랑요, 이 보기 어휘랑 이제 합쳐서 이제 요 단계로 가는 거예요. 볼게요. 자, 주어가 도움이 된대 이런 점에서. 됐어? A가 도움이 돼 B라는 점에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지금 요약문을 대충 써본 거야. 그러면은
A가 뭐가 들어갈까 보기에 있는 단어를 보는데 어? 얘들아 핵심 키워드 보인다. Literature. 문화. 우리 핵심 키워드죠. 문화. 어.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핵심 키워드가 문화, 공감, 향상 이 세 개거든요. 문화, 공감, 향상이야. 근데 공감이라는 표현은 일단 B에는 나와있죠. Empathy. 여긴 나와있죠. 근데 여기에는 공감에 관련된 표현은 안 나와있는데 공감이랑 비슷한 표현입니다. 뭐예요? 공감과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A. A 보기에 있어요. 어. Others, feelings. 다른 사람의 감정을. 뭐 해야 돼? 이해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해하다가, 이해하다라는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 두 개밖에 없잖아.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가르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infer. infer가 뭐야? 추론하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추론하다. 뭐가 이해의 뜻이겠냐? 당연히 추론이겠죠. 그러면은 얘랑 얘는 한 세트. 됐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됐어?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단어들을 볼게요. Literature랑 뭐 그 다음에 to, how, teach, through 나왔는데 through 뭐뭐를 통해서야? 뭘 통해서? 당연히 문학을 통해서. 됐어? 그럼 얼추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남은 게 몇 개 없잖아. teach랑 to랑 how 나왔거든? 어? to랑 how가 있네? 그러면은 how to 동사원형 딱 깔끔하게 떨어지죠. how to 동사원형. 뭐뭐는 방법. 됐어요? 그러면은 가르치는 방법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가르치는 방법,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론하는 방법 뭐겠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채는 방법, 추론하는 방법이겠죠. 그러면은 한 세트. 그럼 이제 남는 게 얘가 남아. 근데 여기서 봐봐 얘들아. 휘치를 쓰려고 하는데, 휘치를 쓰려고 하는데 여기 동사 쓸 수 있어요? 쓸 수 없죠. 여기 있잖아 동사가. 그럼 여기서 휘치를 어떻게 해야 돼? 바꿔서 써야 돼. 됐어? 그럼 얘를 주어에 맞게끔 써야 될 거 아니야. teach를 주어에 맞게끔 써야 돼. 자, 동사를 주어로 쓰고 싶어. 즉 명사로 쓰고 싶어. 그게 바로 뭐야? 동명사. 됐냐? 그래서 답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A번의 답. 한번 써볼게요. teaching. 가르치는 거 썼어. 뭘 가르치겠어? 뭘 가르치겠어요? 추론하는 방법을요. 뭘 추론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요. Others? Feelings.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추론해요? 어떻게? 어떻게 추론합니까? 문학을 통해서. Through literature.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봅시다. 이 실험이 뭘 보여주냐면 문학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채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지. 지금 주어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 입장에서 말하는 거냐면 교사 입장에서 말하는 거야. 교사 입장. 그래서 가르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대. 뭐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 우리말로 그냥 말해보자. 뭐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어? 이걸 가르쳐주면은 일단 누구한테 도움이 돼요? 누구한테? 애들한테. 근데 애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거야? 공감 능력이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됐어? 그 내용이 있는지 볼까요? 애들의 공감 능력이요. 됐어? 어. 자, 그럼 여기까지. 얘가 어떻게 된다? 향상된대. 공감 능력이 향상된대요. 됐어? 여기까지 일단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나머지 단어를 좀 볼게요.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다 잡았는데 나머지 단어를 봐봐. With 있고 social, over, relationships, difficulties, experience 이렇게 나왔어. 어? difficulties네? 어려움이네? 이 어려움은 왜 나왔을까? 여러분 이 요약문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재진술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핵심 구현 설명이 추가된 것도 있어요. 아까 내가 핵심 구현 설명에서 설명한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요 애들한테 문학작품을 줬다고 했잖아. 근데 그 애들이 어떤 애들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이었어. 그래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한테 줬다. 근데 여기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없죠. 그럼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가 본문에서 어떻게 나왔었나 그 부분을 잠깐 보여줄게. 자, 잠깐만. 본문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어딨냐? 여기 있다. 여기 봐봐. 봐봐. 여기 애들 있죠?
근데 애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선정될 때 왜 선정됐냐면 애들이 경험하고 있어. 어? experiencing이라고 나왔네? 우리 방금 전에도 experience 있었죠? 그렇죠? 뭘 경험하고 있어? 야, 어려움을 경험하네. 그대로 나왔네? 뭐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야,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똑같은 말이죠. 됐어? 어. 사회적 관계에서 왜 어려움을 겪겠어요? 공감 능력이 떨어진 거거든요. 됐냐? 어.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아유, 이게 좀 밀렸네. 자, 어쨌든가.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러면은 애들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켜 주거든. 근데 애들인데 어떤 애들이야?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애들인 거예요. 됐어요? 됐어? 이해돼? 그래서 정답이 어떻게 되는가? 이건 조금 기니까 제가 써드릴게요. 여기다 써줄게요. 그러면은 자, 뭐에 있어서 도움이 되냐면요. 자, 아까 여기다가 ing나 that을 써야 된다고 했죠. 여기 이 자리에다가. 근데 여기 that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ing가 가장 유력하거든. 근데 ing로 쓸 수 있는 게 improve나 experience가 있단 말이야. 그럼 니네가 한번 생각해봐.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 잘 이해가 안 되나? 아까 A의 정답 다시 써줄게요. A 정답이 뭐였습니까? 저기 뭐냐? Teaching how to, 그 다음에 infer others feelings through literature. 요거였어요. 요거. 여기가 A 정답. 자, 다른 사람,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추론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뭐가 맞죠? 올려주는 데. 그러면 improve를 써야 되는데 ing를 써야겠죠? improve. 그냥 뭘 올려준다고? 뭘 올려준다고? 공감 능력을. 누구의 공감 능력을? 애들의 공감 능력. 그러면 공감 능력은 empathy. 누구의? 어? 친구들. 아이들의 공감 능력. 됐어? 근데 이 애들이 누구라고? 이 애들이 누구라고?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애들이라고. 그럼 애들이긴 애들인데 어떤 애들이냐 해갖고 수식어를 써야 되거든. 원래 수식어를 쓸 때 제일 만만한 건 관계대명사 who 같은 거란 말이야. 근데 who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experience를 써야 되는데 동사로 쓰면 안 되겠죠? 동사 앞에 있으니까. experience. 경험하는 거. 됐어? 뭐를 경험한다고요? difficulties를. 어려움을 경험한다. 됐어? 어디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Social relationships.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되게 천천히 썼는데요. 지금 이 푸는 과정을 되게 천천히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과정을 좀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천천히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조건이랑 요약문을 확인을 해서 구문적인 걸 먼저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요, 만약에 내가 이번 요약문에서 좀 많이 틀렸다 또는 다 틀렸다 하면은요,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이거 본인이 요약문을 좀 뭔가 이게 체계적인 방법으로 못하겠다면은요, 그냥 이거 써서 외우십시오. 알겠죠? 이거는요, 요약문은요 그냥 니네 내신 대비할 때 계속 나옵니다. 절대 안 빠져요. 이번 기말고사 내년 2학년 3학년 1학기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요약 잘 못한다면 그냥 외우십시오. 그냥 달달달 외우세요. 이 과정을. 알겠죠? 자, 다시. 그래서 조건이랑 요약문, 특히 이제 구문 기준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보기의 단어를 어떻게 어법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 이 어법적인 측면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왜냐면 변형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체크해야 돼요, 사실은. 특히 동사는. 왜냐면 지금 내가 요약문 쓸 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 동사를 기준으로 먼저 썼습니다. 동사를 기준으로. 됐어?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체크 반드시 해야 돼요. 동사로 의심되는 애는 다 체크해야 됩니다. experience는 사실 명사도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후보잖아. 동사도 가능하니까 제가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용 파악한 거랑 보기의 단어를 섞어서 아, 대충 빈칸에 이런 말 들어가겠구나 파악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구문과 어법에 맞게끔 써주는 거죠. 여기서 구문과 어법에 맞게끔 쓴 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됐어요? 이 정도 인포함이 됐어? 변형한 애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구문 및 어법에 맞게끔 이제 다시 재구성을 한 겁니다. 여기가 바로 요약형 서술형 푸는 방법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응.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예시로서 일단 하나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도 이제 또 피곤한 사람들 많고 하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는데 그러면은 차라리 이렇게 하자. 지금 15분 정도 남았거든요, 시간이. 오늘 제가 조금 일찍 끝내드릴게요. 알겠죠? 쉬는 시간 없는 대신 조금 일찍 끝내드릴게요.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두 가지 패턴을 보여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어법을 볼 겁니다. 어법. 자, 어법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제가 뭐 워낙 얘기를 많이 했어갖고, 네. 근데 얘기를 많이 해도 매번 틀리죠. 응? 이거 지워도 돼요? 지운다? 이거 다 지운다? 다 쓰셨죠? 어법은 제가 뭐 늘 말하는 그 어법 그 풀이 과정 프린트 있었죠. 풀이 과정 프린트 그거를 이제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법 문제 풀 때 언제나 그걸 보고 풀어라라고 했는데 보고 푼 사람은 일단 전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그러니까 저는 그 고등부에서 나오는 어법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써드렸는데 아니 실컷 열심히 만들어갖고 주면 뭐 하냐고 활용을 안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법이 쉽다라는 걸 알려줬는데 왜 받아들이질 않아 이 자스들아? 응? 뭐 매번 얘기하는 건데 뭐 이거는 뭐 프린트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뭐 안 쓰셔도 되지만 내가 이제 고등부 어법에서 나오는 거 뭐 동사 관련 어법이다, 절 관련 어법이다, 기타다 이 세 개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동사 관련 어법은 어떻게 풀어라, 절 관련 어법은 어떻게 풀어라, 뭐 이렇게 알려줬었죠. 기타 특히 뭐 형용사 대 부사는 어떻게 풀어라, 다 여기서 나온다니까. 모든 어법은 다 여기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 관련 어법만 한번 쭉 볼게요. 자, 복습입니다. 복습. 여러분, 동사 관련 어법은 그냥 동사처럼 생긴 놈 싹다입니다. 싹다. 자, 동사처럼 생겼죠? 동사 관련 어법. B는 아니죠? C, 동사처럼 생겼고 D, 동사처럼 생겼고 E, 동사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밑줄 다섯 개 중에 네 개가 동사 관련 어법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은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이렇게 동사처럼 생긴 놈 나왔을 때 맨 처음에 내가 뭐 하라고 했죠? 맨 처음에 뭐 하라고 했어? 자, A번 문제를 풀 거야. 맨 처음에 뭐 해야 돼? 아이씨,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알려주면 뭐 하냐. 내가 이 똑같은 설명 한 다섯 번 넘게 했다.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이거부터 가는 거야. 알았어? 이거 외워, 그냥. 외워, 제발 좀. 이 자식들아. 다시 동사처럼 생겼어. 뭐부터 확인하라고?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로 시작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데, 자, 그 과정을 보여줄게요. 문장이 길잖아요.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체크하세요. 이렇게 체크하세요. 왜냐면은 이 다음 문장이랑 얘랑은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시작 지점 끝 지점 체크하라고. 체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문분석을 하나씩 해보면서 갑니다. 첫 문장부터 쭉 가는데 구문분석 꼼꼼히 할 필요 없어요. 동사만 체크하세요. 동사만. And promise having found. Having found. 뭔가 찾았어. In children's empathy, following 하고 나왔어요. 자, 봐봐. 여기가 만약에 동사 자리이려면 얘와 얘를 연결해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접속사나 의문사나 관계사나 이런 애들이 있어야 돼. 자, 있는지 볼까요? And promise having found in children's empathy. 연결하는 말 없죠. 없으니까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됐냐? 동사 자리가 아니야. 자, 여러분, 동사 자리가 맞을 때, 동사 자리가 아닐 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거 아니냐. 내가 그냥 간단하게 말할게요. 얘네가 하도 못 외우니까. 동사 자리가 아니죠, 지금. A1. 동사 자리 아니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ing 대 pp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80% 이상은 맞아요. 알았어요? ing 대 pp. ing는 뒤에 목적어 오는데 pp는 뒤에 목적어 안 오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럼 뒤에 뭐 나왔어요? on intervention. on 있으니까 이거 명사잖아. 즉 목적어죠. 목적어 있으니까 ing. 이제를 거. 이렇게 푸는 거야. 뭐가 어려워요, 이게. 아니 한 번만 익히면 우리가 10점은 그냥 가져갈 수 있는데 한 번만 익히면은 제발 좀 익혀줘요. 제발 좀. 자, 그 다음에 B번은 잠깐 건너뛸게요. 동사 관련 어법만. 자, C를 보자. 뭐부터 하라고?
뭐부터 하라고?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로 시작하라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작 지점, 끝 지점 체크하라고. 문장의 시작 지점, 끝 지점. 자, 시작 지점 어디야? 여기야. 끝나는 지점 어디야? 마침표 어디냐? 여기야. 됐어? 자, 체크했다. 요 시작 지점, 끝 지점 바깥쪽은 얘랑 상관없다고요. 알았어? 자, 요 상태에서 간다. 첫 문장부터 동사 찾는데 얘는 겁나 쉬워요. 잘 봐봐. 야, 누가 보더라도 얘가 주어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럼 주어 나오면 동사 나와야 되는데 콤마가 나왔네? 콤마 나왔네? 그러면요, 두 번째 콤마를 찾으세요. 여기 있죠? 찾았죠? 묶어버려요. 다수식으로. 쉽죠? 자, 아직도 얘에 대한 동사가 안 나왔어요. 아직도 안 나왔어. 자, 그럼 얘가 유력한 후보죠. 얘가 동사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혹시 몰라. 뒤쪽도 볼게요. 동사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With both depicting, ing 동사 아니죠? Adults were children who were. were라는 동사 나왔는데 얘는 얘랑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요. Working through social emotional problems. 없어요. 없어. 그러면은 C 자리는 동사가 맞습니다. 됐냐? 확인했죠? 자, 동사 자리가 맞아요. 그럼 내가 신경 쓰라는 게 3개 있었어. 뭐였어? 시제, 태, 마지막 하나, 수일치. 오케이. 자, 그래서 시제, 수, 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됐어? 시제일치, 수일치, 태일. 이걸 3개를 확인하는데, 자, 시제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간단합니다. 앞뒤 문장의 시제랑 똑같이 맞추면 돼요. 앞뒤 문장의 시제랑 똑같이 맞추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뒷문장을 보면은요, engaged라고 과거형 나와 있거든. 보이시죠? 그리고 요 문장 내에서도 were 과거형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were 과거형 나와 있죠. 그럼 여기도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쓰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가면 돼,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일단 과거 시제인 거 확인했고요. 자, 수일치를 봐야 되는데 원래 과거 시제면 사실 수일치 안 봐도 되지만 그래도 확인해 볼게요. 주어가 children 복수형이죠. 그러면은 복수형이야. 자, 마지막 태, 능동과 수동 확인하는 건데 아까 말했던 거 ing는 능동이고 pp가 수동이었죠. 능동 뒤에 목적어 오고 수동 뒤에 목적어 안 오죠. 일반적으로요. 얘도 똑같습니다. 뒤에 목적어가 오냐 안 오냐로 일반적으로 구분하면 돼요. 자, provide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전치사의 명사는 목적어 아니에요. 자, 목적어가 없죠. 그러면 얘는 무슨 태? 수동태입니다. 근데 지금 수동태로 안 나왔네? 수동태는 어떻게 써요? 비동사의 PP잖아. 그렇죠? 근데 뭐가 빠졌어? 비동사가 없네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C는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틀렸다. 어떻게 써야 돼요? 수동태로 써야겠죠. 그럼 수동태는 BPP를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비동사를 추가해야겠네. 그럼 시제는 과거형이니까 was 또는 were를 써야겠고 복수형이니까 were 써주면 되겠습니다. were provided. 됐냐? 내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요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얘기할게요. 의외로 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 애들이 가끔 이런 거 물어봐. 선생님, PP가 수동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때는 수동태가 비동사의 PP라고 하고 어떤 때는 그냥 PP가 수동태라고 하는데 뭐가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의외로 잘 모르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각나서 그거 좀 말해줄게요. 혹시 나는 설명할 수 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BPP와 PP의 차이점? 없어요? 우리 반에 없어? 잠깐만. 자, 아예 설명할 수 있으면 바로 끝내주려고 했는데 제가 할게요. 됐어, 늦었어. 제가 할게요. 여러분 그 하나 질문할게. 우리가 ing나 PP 안 써도 돼요? ing나 PP를 분사라고 부르죠. 분사. 분사. 질문할게요. 분사는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죠. 그렇죠? 자, 우리가 흔히 수동태라고 부르는 비동사의 PP 나왔습니다. 얘는 품사가 뭐예요? 동사잖아. 그럼 차이점이 뭡니까? 얘는 형용사고 얘는 동사죠. 차이점은 동사와 형용사입니다. 동사와 형용사. 됐어? 여기 무슨 자리예요? 동사 자리잖아. 그럼 뭘 써야 돼? 당연히 BPP를 써야죠. 됐냐? 간단한 이유예요. 간단한 이유. 내가 만약 형용사로 쓰고 싶어. 그럼 그냥 PP만 써야죠. 수동을 나타내고 싶어. 됐어?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 많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를 볼게요. D는 이제 related, relating 관련된 건데 이거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요. 진짜 낼 거 없어서 밑줄 친 겁니다. 그러니까 ing를 쓰면 관련시키는 거고 ed를 쓰면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일단은요, 동사 자리인지는 그래도 확인은 해보자. 여기 동사 있어요. 자, 그럼 얘가 동사이려면 연결하는 말 있어야 돼요. 없어요. 동사 자리 아닙니다. 확인했죠? 자, 동사 자리 아니면 내가 뭐라고요? 이 문제라고. 됐어?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PP. 끝났어요. 됐죠? 좀 더 간추려서 설명했습니다. 자, 2를 볼게요. 자, 또 동사 관련된 겁니다. 시작 지점, 끝 지점 체크했습니다. The children were asked. Were asked. 자, 동사 찾았어요. To do the same. 콤마, what로 나왔어. 얘들아, 질문 하나 할게. 콤마는 접속사야 아니야?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콤마는 접속사 아닙니다. 그럼 여기는 동사 자리 맞아 아니야? 아니에요. 되냐? 그럼 틀렸죠. 그럼 얘 어떤 문제라고? 이 문제라고, 이 문제. 됐어? ING냐 PP냐 문제라고. 뒤에 a reader response 목적어 나왔네. 능동형 writing. 끝. 됐어?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아니 뭐가 어려워? 뭐가 어려워요? 겁나 쉽잖아. 됐어? 그러니까 동사 관련 어법 지금 요 패턴 지금 난 요 패턴으로만 지금 했습니다. 요 패턴으로만 문제 풀었어요. 오케이? 너무 쉬워요. 이 패턴으로만 풀어도. 물론 여러분 제가 좀 말하자면요, 이 패턴으로 100% 풀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특히 능수동을 구분할 때 능동 뒤에 목적어 온다, 수동 뒤에 목적어 안 온다가 항상 먹히는 말은 아니거든요. 항상 먹히는 말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내가 만약 정규 수업이라면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말을 해주겠지만 우리에게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은 정답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이 과정대로 풀면은요, 동사 관련된 어법은요, 한 80%는 맞출 수 있습니다. 80%는 맞출 수 있어요. 제대로만 하시면요. 제대로만 하시면. 자, 이 동사 관련 어법을 얘기했는데, 아까 B번에 있는 절 관련된 어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아까 일찍 끝내주기로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는요, 제가 그 여러분 카톡방에다 이제 보내드릴 건데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써놓은 게 있습니다. 자, 요건데요. 잘 들으세요. 요 교재 전부 다입니다. 야, 끝까지야, 끝까지. 끝까지 다 해보면 됩니다. 다 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다 풀고 채점하고 질문할 거 체크하는데 니네가 채점하려면 답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답지 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채점하고 질문할 거 다 체크해 오시고요. 자, 두 번째 오답노트 쓰는 겁니다. 오답노트는요, 우리가 그 내신 끝나고 쓴 거랑 비슷한데 근데 이제 방법을 여기다 써놨어요. 자, 거기 문제 번호가 다 써있고요. 유형이 써있습니다. 어법인지 요약형 영작인지 뭐 독해인지 제가 다 써놨죠. 여러분 유형을요. 쓰고 본인이 쓴 답과 내가 왜 그렇게 썼는가를 이유를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번의 답을 1번으로 골랐어. 근데 정답이 3번이야. 그럼 나는 왜 1번을 답으로 골랐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쵸? 그 이유를 그냥 간단하게 쓰면 돼요. 막 구구절절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실제 정답이 3번이래요. 그럼 왜 실제로 답이 3번인데? 이거를 여러분이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혼자 쓰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요. 제가 해설지에 간단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해설을 써놓은 건 아니고 해석 정도 써놨습니다. 해석 정도. 자, 그리고 3번에 자, 주제 가장 가까운 문장. 아까 내가 주제문 찾는 법 해갖고 간략하게 알려줬었죠. 그래서 주제 가장 가까운 문장에다가 색깔펜이나 형광펜으로 체크해보시고 마지막에 모르는 단어 조사해보시면 됩니다. 이 모르는 단어는요, 본문뿐만 아니라 선지에 있는 단어도 포함입니다. 선지에 있는 단어. 알겠죠? 그래서 이게 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좀 착실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단어 페널티 대상자는 그 여러분 자습실로 가셔서 마무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서빈이랑 세빈이는 잠깐만 남아주십시오. 나머지들은 다 나가십시오.